아, 주문한 꽃 모종이 왔습니다. 포장이 됐네요. 비닐에 쌓여 있는데 안에 수분이 마르지 말라고 엄청 포장을 잘 해주셨어요. 이렇게 포장이 마지막 포장된 거 지금 다 뜯었습니다. 아주 싱싱한 걸로 해주셨네요. 오늘은 3월 13일인데요. 지금 비지탈리스랑 그리고 루피너스인데요. 지금은 밖에다가 딱 심기에는 좀 날씨가 좀 추워서 일단 온실에다가 좀 놓고 한참 키우다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좀더 모양이랑 화분을 조금 크게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걸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너무 좋게. 와, 이거 두 주가 이렇게 있는 서비스 보너스가 됐네요. 요거를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. 두 개의 화분으로 나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화분에 이제 뿌리가 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너무 엉켜 있으면 잘 안 나와요. 그럴 때는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서 빠져나오기 좋게 하시고, 그 다음에 빼면은 싹 빠집니다. 자, 요때 요거 두 개잖아요. 이걸 나눠주면 됩니다. 자, 두 개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사실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요. 한번 해볼게요. 나눴습니다. 이거를 화분에 심을 거예요. 이거는 원래 화분이고, 조금 큰 화분에 심을 길이가 얼추 맞을 것 같으니까 조금의 흙을 넣고 이렇게 둔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자 흙을 집어넣고. 살살살살 너무 다지지는 말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.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. 그 안에 좀 더 튼실하게 편하고 영양도 좀 준 흙에다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역시 이거는 뿌리가 별로 없죠. 이거는 잘 나옵니다. 이제 살살살살 눌러줘서 꽉꽉 다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섬세하게 좀 살살살살 하지만 공기 구멍은 이 정도 메꿔지게.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 안에 큰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. 자,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. 자, 완성. 화분 조금 큰 걸로 다 옮겨 담았습니다.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서 조금은 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다음 큰 걸로 요걸로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큰 걸로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모아놓은 화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일단 요거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갈 거니까 그 다음은 노지에 심을 거거든요. 그때는 그
땅의 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해줍니다.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추 이파리 같은 것들은 디기탈리스, 그 다음에 약간 별 모양으로 된 이런 거는 루피너스라고 하는데요. 디기탈리스, 루피너스. 디기탈리스는 제가 시민정원사 그걸 배울 때 진짜 화려함에 제가 엄청 반해가지고 저걸 꼭 심어보겠다, 키워보겠다 했던 건데, 작년에는 좀 많이 키운 거를 사다가 아주 화려함을 만끽했습니다. 루피너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두 종류는 좀 화려한 꽃 중에 하나거든요. 키도 높이 크고. 근데 올해는 제가 좀 더 욕심이 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높이 아주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지금 모종을 사다 했는데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순간인 물을 주겠습니다. 물은 이렇게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게 골고루 뿌리듯이 흡수되면 다시 물을 뿌리고, 또 밑으로 쭉 흡수되면 다시 물을 뿌리고, 이런 식으로 흠뻑 물을 줍니다.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또 모종을 심고 나서 물 뿌려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. 이거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. 큰 화분이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요 화분으로, 큰 화분으로 옮겼습니다. 원래 요 화분인데 이렇게 큰 걸로. 그래서 조금 더 이 화분에서 키우고 나갈 겁니다.